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접 이제 연결해보고 실습을 해볼 겁니다. LED를 한번 끄집어내주세요. 캠을 한번 봐주세요. 캠에 보면 요 LED가 있죠? LED가 있습니다. 요 LED가 있고요. 다리가 긴 쪽을 찾아보세요. 짧은 쪽하고. 그래서 왼쪽을 똑같이 통일할게요. 왼쪽을 짧은 쪽, 오른쪽 긴쪽 해서 꽂아주세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빵판에 꽂아주세요. 왼쪽 다리는 짧은 거, 오른쪽은 긴 거, 해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보입니까? 이런 선들. 이런 선들 많죠. 요거를 우리가 점퍼선이라고 합니다. 점퍼선. 지금 점퍼선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찾아주세요. 저항을 끄집어내 주세요. 색깔을 잘 보세요. 빨강, 빨강, 갈색. 빨빨갈. 이렇게 색깔을 보면 빨강, 빨강, 갈색으로 된 거를, 긴 다리 밑에 꽂아주세요. 긴 다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긴 다리하고 어떻게 겹쳐야 되죠? 겹쳐야 돼요. 긴 다리하고 겹쳐주세요. 긴 다리하고 겹쳐주세요. 그리고, 자. 이거 보기 힘들면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LED를 이렇게 색깔 빨간색으로 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죠? 다리를 여기 꽂고요. 그 다음에 긴 다리를 뭐한 요렇게 긴 다리를 요렇게 꽂았어요. 요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뭘 연결해야 됩니까? 저항을 연결해 주세요.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요 저항입니다. 저항을 연결해 주고요. 여기 겹쳐야 돼요. LED와 저항의 왼쪽. LED의 오른쪽 다리와 저항의 왼쪽을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리고 선을 연결합니다. 하나의, 요쪽 선은 어디 연결하느냐면요. 요쪽 선은 우리가 GND 연결해야 돼요. GND 있는 자리 어딥니까? 여기. 요 밑에 빵판 여기 메칸 있죠? 아무데나 연결해도 돼요. 요 줄에 연결하면 됩니다. GND 있는 자리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GND 연결해 주면 되고 빨간색 선이 이게 우리가 5V, 3V, VCC라 하죠? 요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3V 있는데 선 색깔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요거는 3볼트 연결해 주고 그리고 다른 한쪽 있죠? 요거는 GND 연결해 주세요. GND 그리고 LED의 왼쪽 다리 했을 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요. 캠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요. 요 LED입니다. LED 짧은 다리 요 밑에다가 GND 그리고 요긴 다리 옆에 요 뭡니까? 저항이죠, 저항. 요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이고요. 저항 오른쪽에 이렇게 요두개 겹쳐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불이 켜지는 거 확인하세요. 이렇게 불이 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이거는 코딩으로 킨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킨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먼저 켜봤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켜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켜야 되느냐면요. 이거를 이번에는요. 이 선을 빼세요. 3V 있는 걸 뺍니다. 다 됐으면 이 선을 3V 있는 걸 빼세요. 빼서 어디에 꽂습니까? 우리 0번, 1번, 2번 많잖아요, 여기. 1번 밑에 연결해 볼까요? 1번 밑에? 1번 밑에. 이렇게. 1번 밑에 연결해. 이 선을 좀 굵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0번 밑에. 예, 0번 밑으로 할게요. 0번 밑에 연결해 주세요. 0번 밑에. 자, 제 것도 바꿀게요. 여기에서 어느 거 어디에 있는 걸 바꾸라 했습니까? 요거 저항 오른쪽에 있는 선 쭉 따라가서 3V에 있는 걸 뺍니다. 빼면 이제 불이 꺼지죠. 이걸 어디에 꽂아요? 0번에 꽂습니다. 0번에 꽂습니다. 0번에 꽂아줘요. 그럼 불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야 돼요. 저처럼 불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비트 들어갈게요. 마이크로비트로 들어갑니다. 인터넷 켜요. 인터넷 켜서 마이크로비트. 마이크로비트 들어갑니다. 마이크로비트 사이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넷츠 코드로 간다 했죠? 넷츠 코드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make code edit 이거 간다 했죠?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EX0729 뭐 언더바 01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어디 연결했는 겁니까? 왼쪽 다리 요 GND에 연결하게 된 거예요. 원리가 요 GND.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저항을 거쳐가 요 0번 핀 여기 연결했는 거예요. 여기 연결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핀 0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다른 핀들은 뭡니까? 여기에 신호를 1을 주면 불이 들어오고요. 0을 주면 불이 꺼집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블럭이 필요해요. 많이 쓰는 거. 요게 제일 만만하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A를 누르면 불이 켜지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끄집어내서 이제 뭐 B로 바꿉니다. B를 누르면 불이 꺼지게. 켜지고, 꺼지고. 그러니까 요 왼쪽 버튼 누르면 불이 켜지고, LED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보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0번 핀에 연결되어 있죠. 0번 핀. GND는 픽스예요. 그러면 이 0번 핀에 전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신호를 1을 주면 불이 켜지고 여기에 신호를 0을 주면 불이 꺼지잖아요. 이 0번 핀, 이런 보드의 핀들을 다룰 수 있는 그렇죠? 이 보드의 핀들을 다룰 이 보드의 핀들을 다룰 수 있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핀 팔레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걸 쓸까? 여기서. 일단은 신호를 내보내야 돼요. 여기서 0을 내보내고 1을 내보내고 하면 입력입니까? 내보낸다라는 개념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신호를 0을 내보낸다, 1을 내보낸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요, 출력이 됩니다. 그럼 출력인데 0과 1 개념은 디지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디지털, 여기 있네요. 0번 핀에 대한 디지털 값 출력. 자, 그러면 불킬락하면 뭐를 내보내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옮겨도 돼요. 0과 1만 되니까. 아니면 여기다 직접 적어 넣어도 됩니다. 1. 자, 0번 핀에 1을 내보내겠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끌려면 0번 핀에 0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요렇게 코딩을 하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마이크로비트 안에 집어넣어 볼게요. 다운로드. 요건 닫아주고, 요거 열어볼게요. 열어서, 어디에? 이걸 그대로 끌어서 마이크로비트 안에 한번 넣어 봅시다. 이렇게 좀 기다려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업로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A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서. 어때요? 불이 켜져 있죠? 옆에 B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자, 이건 불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그지. 이걸 만들어. 자, 두 번째 했던 이것이 그 말 그대로 이제 코딩으로 킨 거예요. 코딩으로 키고 코딩으로 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로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사실 코드가 복잡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요. 요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데 0번인데 이게 좀잘안 보이니까 옆에 밀려가 요 1번이나 이렇게 잘못 꽂았는 경우 불이 안 들어와요. 혹시 안 되면 요핀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디 연결돼야 돼요? 0번에. 0번에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핀 번호는 보세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0번으로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3번에 하고 싶어요. 저는. 3번. 이렇게 3번에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핀을 몇 번, 여기 빼요. 빼세요. 0번에 꽂힌 걸 빼서 3번 밑에. 3번 밑에, 이렇게. 3번은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뭐 다른 거 하고,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는데, 다른 거 하고 이게 겸용으로 쓰는 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옮겨 볼게요. 3번 말고 2번을 옮길까요? 그러면 0, 1, 2. 2번을 옮겨 놓고 2번을 옮길게요. 2번. 2번으로 옮겨놓고 2번으로 바꾸면 돼요. 얘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여기 누르면 핀 번호를 2로 바꾸면 되죠. 2로 바꿔주세요. 이걸 누르고 우리는 2번에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이거 눌러보세요. 2번 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다시 업로드하면 들어와야 돼요. 다시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 이거를 마이크로비트에
눈은 없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옆에 걸 눌러보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핀을 쓸 수가 있어요. 핀을 뭐 0번 핀쓸수 있고요. 1번 핀, 2번 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요. 제가 구글 같은 데 보면요. 이 핀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핀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뭐 0번 핀 있죠? 1번 핀 P1, 2번 요게 2번 핀이죠. P2죠. 그다음에 3볼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뭐 P4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P5예요. P6, P7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P5가 내부적으로 우리 버튼 A, 요 버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버튼 B는 P11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뭐 코딩을 안 했는데도 전기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안에 내부 구성 때문에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미 그핀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LED 연결 안 했는데도 코딩을 안 했는데도 바로 연결하니까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요런 내부적인 거 있잖아요. LED 3번, 7번, 8번은 몇번 핀에 연결되고, 각각 연결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압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곳에.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요런 핀맵이라고 합니다. 이 핀맵을 한번 찾아서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난하게 많이 안 쓰고 있는 핀들이 P1, P2, 그 다음에 P0,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른 장비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있네요. 이거는 통신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죠? MOSI, MISO, 뭐 이런 SPI 통신이라고 하는데, 요 핀들 있죠? 요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요렇게 코딩을 해봤고요.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요? LED를, 두개 연결할까요? 두 개? 세 개? 예, 세개 한번 연결해볼까요? 세개 연결해 볼 건데요. 세개 연결해서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지우고 할게요. 징금다리처럼 깜빡깜빡깜빡 오게 하려고 하면요. 이거보다는 프리징으로 그릴게요. 제가 이거 그림이 자, 이거 프리징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LED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꽂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저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항은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됩니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되니까요. 저항은 왼쪽이든 오른쪽 다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왼쪽에 붙일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이렇게. 왼쪽에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GND 연결돼야 되죠, GND. 그리고 우리 차례대로 여기 이거는 0번 핀. 아무 색깔 할까요? 빨간색 할까요, 그냥? 좀 색깔 좀 다르게.
여기에는 그래야 잘 보여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2번 핀, 아, 1번 핀, 2번 핀.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LED만 먼저 빵판에 이런 식으로 한번 꽂아주세요. LED만 3개 찾아서 한번 꽂아주세요. 빵판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저처럼 촘촘히 붙여도 됩니다. 저처럼 여기 보세요. 아래쪽으로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연결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야. 색깔별로 이렇게 있으면 뭐 색깔별로 연결해 주세요. 규칙은 뭡니까? 왼쪽은 짧은 다리, 오른쪽이 긴 다리, 이렇게 통일할게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왼쪽은 짧은 다리, 오른쪽은 긴 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저항은 전부 다 어디에 붙이기로 했습니까? 225음을 떼주세요. 몇 개가 필요합니까? 3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를 떼서 어디에 붙입니까? 왼쪽 다리에 붙여주세요. 왼쪽 다리에. 왼쪽 다리에 그 우리 화면 있죠? 프리징 화면 있습니다. 왼쪽 다리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왼쪽 다리에 붙여주시고요. 자, 저항 세 개를 다 왼쪽 다리에. 왼쪽 다리에 붙여주세요. 왼쪽 다리에 붙여주고요. 그러면 지금 요 그림처럼 왼쪽 다리에 이렇게 붙이고 나면 GND만, 예. 한선 연결할게요. GND만 어디? 저는 위에 줄에 여기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요 위에 줄에다가 GND 선을 꽂고 아무데나 위에 줄 아무데나 꽂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 캠을 좀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이제 선세 가닥이 필요하죠. 세 가닥을 차례대로. 연결을 해볼게요. 세 가닥을 차례대로 어디에 연결합니까? 첫 번째 거는 오른쪽과 이 오른쪽과 0번 핀. 두 번째 거는 오른쪽과 두 번째 1번 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다리와 2번 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캠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가까이 돼도 이거 연결하는 거 보기가 선이 막 엉켜가지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브릿징으로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회로가 연결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자, 요거 시간을 줄게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판에다가 좀 마이크로비트에 맞춰가지고 한번 옮겨볼게요. 이것도 브릿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 확장보드에 마이크로 비트에 대한 브릿징은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놓고 우리 실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GND는 어디 연결하면 돼요? GND는 요줄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요줄 해가 어디 연결하면 돼요? 요 G 밑에. 요게 GND죠. 요렇게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제 각각 바꿀 건데요. 뭐, 요거는 첫 번째는 P0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색깔 좀 바꿀게요. 뭐 이렇게 어느 다리든 요 어느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P1에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색깔 좀 바꿀게요. 세 번째 거뭐요 색깔로 할까? 요렇게. B2에 연결해 주세요. 요렇게. 자, 요게 이제 마이크로비트로 맞춰서 제가 브릿징으로 했는 걸 옮겨왔어요. 자, 요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요렇게. 물론 요 밑에 빵판이죠. 이게 요 줄, 아무 줄이나 해도 됩니다. 각각 빵판인데요. 요런 식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코딩을 할 거냐면요. 징금 다리처럼 하나 켜지고 또 하나 꺼지고 하나 켜지고 하나 꺼지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블럭을 할 건데요. 요거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죠? 왜냐면 아직 회로를 연결 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해놓고 요거를 좀 제가 창을 이렇게 좀 띄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로비트가 가동되면 얘는 계속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넣으면 되느냐면요. 좀 전에 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 코드. 그죠? 요 코드를 여기다 넣을게요. 첫 번째 거는 P0잖아요. P0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 켜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는 워낙 빨라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를 줘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게 켜지면 안 되니까. 뭐 일시정지, 일시중지 하는 거 있죠. 일시중지 해서 여기에서 뭐한 1초? 1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번이 꺼져야 되죠. 0번이 꺼져야 돼요. 0번이 꺼지고 꺼진과 동시에 뭐를 해야 됩니까? 1번 핀이 켜져야 되죠. 그리고 또 1초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요. 코딩이
이거를 또 하면 이번에는 뭡니까? 1번이 꺼진과 동시에 2번이 켜져야 되죠. 그리고 1초 있다가 2번이 꺼져야 되죠. 2번이 꺼져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도는가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얘가 먼저 켜지죠. 그죠? 얘가 먼저 켜지고, 그 다음에 꺼져요. 꺼진과 동시에 두 번째 LED가 켜지고, 두 번째 LED가 꺼진과 동시에 세 번째 LED가 켜지고, 또 1초 있다가 세 번째 LED가 꺼진과 동시에 첫 번째 LED가, 켜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바뀝니까? 여기 숫자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마이크로비트 여기 보시면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코딩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요거를 한번 되는가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를 받고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어디에 넣느냐면 또 마이크로비트에 넣어줍니다. 자, 캠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 차례대로 줘. 노란색 왔다가 녹색 왔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제 그 캠하면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깜빡깜빡깜빡 그리죠. 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뭐 이렇게 불이 이게 뭐 왔다 다른 쪽에 왔다 그 다음에 꺼졌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드는 이거 만약에 딜레이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는 바로 켜졌다가 바로 꺼져요. 그러면 꺼진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늘 켜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드는 이렇게 이 정도? 여기 블럭 이게 다예요. 그죠? 이거는 뭐안 쓰이는 블럭이니까 없어도 돼요. 실제 이제 무한 반복이면 마이크로비트가 돌면서 늘 돌아가는 블럭이잖아요. 그죠? 늘 돌아가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호를 주는 거죠. 처음에 얘를 1을 주니까 얘가 탁 켜져요. 그럼 1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다시 신호를 0으로 주고 끄고 난 다음에 얘를 켜야 되잖아요. 그죠? 얘두 번째 핀, 1번 핀에 또 신호를 줘가 탁 켜요. 그리고 얘를 또 1초 있다가는 뭡니까? 끄고, 그 다음 걸 키죠. 그 다음 여기까지 돌아오고 나면 얘는 계속 이거 전체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갑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 돌아가죠.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한 세트예요. 밑에 이어보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 이렇게 이어보면 두 개씩 나열이 되잖아요. 요걸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그 부품 연결할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복잡게 막 선을 여러 개 썼잖아요. 앞으로 선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할 거예요. 요번 처음에 어떻게 보면 기초 부분에서 이렇게 선 사용하는 거 LED 때문에 선을 여러 개 쓰고 저항 여러 개 쓰고 보면 코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연결하는 게좀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가 뭐 꽂다 보면 딴데 꽂고 뭐 해가 이게 이 꽂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이거 연결하는 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 내서 나중에 이게 잘안 되면 동영상을 보고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부품이든 쉽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꽂을 때도 잘 꽂히지도 않고 요 밑에 이게 너무 또 크기가 작으니까 또잘 보이지도 않고 얘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빵판을 쓰기도 하고 빵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케이블의 종류를 우리가 지금 연결했는 이런 케이블들은 우리가 점퍼선이라고 해요. 점퍼선이라고 합니다. 점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품을 뭐 다이렉트로 연결하거나 할때 이렇게 생기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선. 요게 이제 보통 세 종류가 있죠. 이게 점퍼선이라는데 끝에가 뾰족하고 요거는 듀폰 케이블 이렇게요. 끝에가 뾰족하고 끝에가 오목하죠. 요런 게세 종류가 있는데 둘다 뾰족한 점퍼선하고 똑같이 양끝단이 뾰족한 듀폰 케이블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쪽이 뾰족하고 한쪽이 오목한 암수 케이블이 있어요. 암수 케이블이 있고요. 둘다 오목하고 양끝단이 둘다 오목한 암암 케이블. 세 종류가 있어요. 수수, 암수, 암암 케이블. 뭐 우리 영어로 뭐 MF 뭐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을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 많이 쓰는 게좀 전에 설명했던 듀폰 케이블 같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빵판을 쓰는 경우는 어떨 때 빵판을 쓰느냐 하면요. 빵판을 쓸 때는 보세요. 이 듀폰 케이블로 연결하려면 저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항을 듀폰 케이블에 꽂는 게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빵판을 이용하지만 어떤 부품들은 저항이 내장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듀폰 케이블을 꽂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 빵판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부품을 고정할 때 쓰죠. 고정할 때. 고정하는 거예요. 회로를 꾸미고 이렇게 고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 뭐, TV나 에어컨, 냉장고 이런 데는 보면 빵판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기판에다가 납땜을 하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보면, 뜯어보면 납땜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학습할 때는 납땜하기가 힘들잖아요. 언제 이거 하나 하다가는 어떻게 납땜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다 가버려요. 요즘에는 그래도 빵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회로를 구성해서 꽂아가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업용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고장하고 고정돼야 되고 밀착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 기판을 사가 이런 부품을 여기다가 뭐예요? 납을 이용해가 납땜을 하는 거예요. 인두를 이용해가. 납땜을 해가 딱 고정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뭐 케이스 해가 그죠? 바깥에 모델을 잘 구축해가 상용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용 제품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빵판을 사용해서 어떤 시제품 같은 느낌으로 일단 뭐 간단하게 뭐 모이로 먼저 돌려보고 이게 정말 괜찮다, 안정화됐다, 이제 상업용으로 쓰겠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걸 뭐 하면 됩니까? 기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기판을 제작하고 이 회로도를 뭐 어떤 업체 같은 데 맡겨주면 이걸 만들어줍니다, 기판으로. 그러면 이제 상용 제품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코딩을 통해가 일단 먼저 이게 실용적인지 아닌지 한번 돌려보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첫째 날이 좀이 부품을 연결하고 다루는 게 지금까지 했던 부분, 요런 부분이 좀 처음에 기초 잡고 이게 선 연결 많이 하고 요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부터는 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가닥만 신경 쓰면 돼. 보통 부품 연결할 때네 가닥. 규칙 설명할게요. 네 가닥인데요. 두 개는 뭐예요? 전기.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연결한다 생각하고 두 가닥은 보통 이제 뭐 통신선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보통 부품들이
그렇게 많은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각종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했던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결은 가장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형태고요. 앞으로는 좀더 쉬워지니까 대신에 또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서 영상을 자꾸 플레이해 가면서 이걸 자꾸 연습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연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하더라도 꼭 한번 영상 돌려가면서 해보는 걸 이제 제가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